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만 계시죠. 이게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법정에 이제 참관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상대방 정인을 심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정인 심문이 있었네요. 그 변호사를 제쳐두고 이재명 씨가 직접 나서가지고 유동규 씨한테 묻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강력한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잘 소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참다 참다 이제 입을 열게 된 거죠. 유동규 씨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하니까 정인을 어떤 식으로 요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법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유동규 씨를 심문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멘탈도 강하고 심장도 강한 정말 강심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중앙일보가 1면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유동규 씨, 어이, 유동규 씨, 나 이재명이 불법을 용인할 수 있겠냐? 당신 눈에는 내가 불법을 용인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이, 유동규, 당신이 내가 불법을 용인하는 걸 봤냐? 내가 불법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유동규 씨가, 아니, 그걸 다 시켰잖아요, 시장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이제 부제목을 보니까 침묵 깬 이재명, 격분한 유동규. 이제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재명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법정에서 고성 지르면서 정면 충돌. 참다 참다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게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본인이 변호사들 다 제쳐두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형님 정신병원 집어넣게 시켰잖아요. 당신이 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맞받아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한 아주 멋진 법정에서 여러분들 정인 신문에 나온 불법 행위를 하면 제가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는 절대 불법을 용인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초강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제가 이재명입니다.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따진 겁니다. 나는 불법 같은 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예. 불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정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유동규 씨가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정진상과 김용희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몰랐든 알았든 간에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상과 이런 김용희 그 어마어마한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대장동 개발비리나 백행동 개발비리를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수인들이잖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대리인들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누구냐? 오너는 누구냐 이야기죠. 왕초가 누구냐 이야기죠.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법정 직접 심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전혀 문제가 예, 그런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둘은 이날 8차례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재판 중반쯤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훨씬 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무렵에 남욱 씨로부터 주도권이 김만배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유동규 씨가 아니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측근인 정진상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이 시장님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유동규 씨도 이제 깡이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뭐 매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네요. 예. 이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법정 진술도 정인 신분도 충분히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재명 씨는 제가 이권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을 하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유 씨를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것을 밑에 사람들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용인되는 부분들은 암암리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에 이재명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을 하게 시키는 것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뭐 고성이 오가니까 재판장이 이제 논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삼가하라 그렇게 이제 약간 분위기를 예, 가라앉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의미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는 이재명 당대표가 입을 열고 변호사를 제쳐놓고 본인이 직접 정인신문에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 법정신문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 밑에 이렇게 의견을 한번 읽어보니까 시민들이 이야기를 잘 해놨네요. 플라밍고님께서 이재명 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이 무엇이 힘들까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골로 가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2판 4판 깽판인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딱 잡아떼고 플라밍고님이 뭐 진심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32명이 아니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플라밍고님의 의견에 대해서 예.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뚱티님이 이야기하셨네요. 감방 생활도 그렇고 예. 인생 종치는 것이니 당연히 힘들겠죠. 절대
내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재명 씨가 이제 뭐 참다 참다 입을 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뭐 이 보니까 이정근 씨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뭐 금품 수수하고 송영길 당대표의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조금 이렇게 상세히 보니까 정말 그 녹음왕, 예, 녹음왕끼리 서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돈을 제공한 그 사업가 박모 씨 같은 경우도 녹음을 착실히 했네요. 뭐 본인에게 좀 하기에 아마 돈을 10억 정도 줬으니까 1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1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녹음 같은 걸 남기지 않겠습니까? 남욱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됐던 정치자금 8억 얼마 정도를 전달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목숨줄과 같다. 돈이란 게 자유니까. 이번에 뭐 남욱 씨는 완전히 깡통차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됐습니다. 좀 뭐 많이 벌어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이번에 뭐 소송 같은 데 걸려가지고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더군요. 녹음을 남겨놨으니까 이 사업가도 이게 다 이래저래 민주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만 개 녹음 파일을 또 이정근 씨가 남겼고 거기다 이정근 씨가 또 노트까지 남겼고 거기다 여러분들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사업가 여러분들 박우식 씨인가 하시는 분이 예, 돈을 뭐 10억 이상 여러분 뜯겼으니까 당연히 녹음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뭐 검찰은 그냥 식은 죽 먹기 같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가. 그거를 주간조선이 아마 입수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정근 돈준 사업가. 예. 이정근이가 자기한테 송영기 당대표를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박 씨가 이렇게 돈을 제공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됐네요. 이 이정근 씨가 서초구의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참 권한이 막강하네요. 이런 녹음을 보니까. 당협위원장으로서 예, 그 불만들이 많았던 그런 민주당의 이 좀 당직자죠. 그 지구당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됐네요. 박우식 씨네요. 박우식 씨. 박우식 씨가 예, 그 서초구 이 지역사무소의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정근 씨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녹취록을 주간조선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거가 송영길이라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자기가 이정근이 이번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내가 다리를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직접 돈을 갖다 준 겁니다. 박기란 사람도 뭐 상당히 노회한 그런 사업가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돈을 10억씩이나 뜯겼는지 참 이 양반도 뭐 그렇네요. 10억이 큰 돈이죠. 이 정도까지 몰고 갈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고 웬만큼 빠듯하게 그냥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데 10억 뜯기고 나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8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사업가 박우식 씨의 그런 녹취록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뭐 용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녹음을 한 겁니다. 박우식 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 지역구인 서초갑 시구 의원 등 당 사람들을 만나서 이정근의 민낯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은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녹취록 성격이 주로 민주당 사람들은 듣는 입장이고 이 박우식 씨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녹음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된 118분짜리의 녹취록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증거가 참 많겠네요. 예. 녹취록에는 박우식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부정청탁 알선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돈이 10억 정도 큰 돈인데 그 돈을 공짜로 먹고 사업상의 이권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열받았겠죠. 내가 변호사들 다 선임해버렸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3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 거기에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식약청장에게 청탁한 것, 이것 한 건만 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주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초상을 치룰 겁니다. 일단은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의 소환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는 이정근 씨가 벌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본인도 구속 수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정치 자금을 댔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정치 자금은 내가 이권을 청탁하는 대신에 그 이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당대표, 류영진 식약청장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라피스님께서 원래 돈을 주는 사람들은 기록 남깁니다. 받는 것 습관된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고 돈이 피지 않습니까? 투자업계 오래 있었던 한 친구를 이야기 중에 그의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돈은 피다 피. 돈은 피다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관습적으로 피라는 이야기는 자기 신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기록 남기는데 10억 주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안 남기겠습니까? 존지 전달한 것도 다 여러분들 뭐죠? 남기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존지 받은 것도 다 기록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가 당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서초갑의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사업가 박우식 씨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민주당 인사가 묻습니다. 노영민이한테는 또 뭘 부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사업가가 거기에 보면은 대우건설 사장을 자기가 노영민한테 2억 주고 부탁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대우건설의 사장이 되기 위해 청탁한 사람이 돈 2억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안 되면 돌려달라고 했어. 예. 오빠 기분 나빠서 내가 때려쳐야 되겠어. 혹시 오빠 아는 사람 없어? 하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정근 씨의 주특기가 뭐 웬만한 남자들은 다 오빠로 예, 부르는 그런 친화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또 손진해가 오빠라고 자꾸 이렇게 뭡니까? 들이밀면 또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우건설의 사장 청탁으로 2억 원이 제공됐다는 거죠. 뭐 그 내용을
받은 이정근 씨가 노영민 씨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마른 박우식 씨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우식 씨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길이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그때 제가 다리를 다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이정근이가 송영길이 당대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이정근에게 돈을 직접 갖다 준 겁니다. 이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응 오빠 빌려주면 꼭 내가 뭐 갖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기꾼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서초갑의 시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줬습니까? 또 얼마 줬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하니까 2021년도 6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6월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 사태가 약간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구속은 안 된 그런 상태. 구속이 아마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우식 씨는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아, 안 되면은 그냥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은 다 써버렸으니까 이정근 씨가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버티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이제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겠죠. 예. 돈을 줬어요? 또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메모는 왜냐하면 난 차용이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치 자금을 준 적이 없으니까 전부 차용이니까 메모는 다 내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6월 무렵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씨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판관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정인인 박우식이 본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실직고 사실을 털어놓기 때문에 정인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정근한테 검찰 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빌려준 것이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뭐 어차피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이정근 씨가 원래 사기란 것이 원래 돈을 먹을 때 전세 사기도 뭡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줄 받는 사람이 후에 돈을 예 상환할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기가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당 얘기를 좀 하셔서 당에서도 박우식 선생의 이 문제를 좀 다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우식 씨가 송영길 비서실장 번호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최머머라고 하는데 아, 그 사람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서초구 구의회 의원들이 아, 뭐 아무개는 사실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송영길이 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박우식 사업가가 아니 송영길한테 얘기하고 나는 사실 송영길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위에 형하고 내가 친합니다. 부장판사된 영천이 예? 송영천이 형하고 내가 원래 내가 그 양반하고 내가 친하다고요. 그래서 비서실 적에 내가 이정근이 때문에 깊이 보지 마라. 그러면 서초에서 니네가 알아서 곤란해야지 니네 식구 떠나는 생각 안 하니? 걔 한 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송영길
당대표 비서실에서 이정근 씨에게 뭐 이야기를 전달했던 모양입니다. 박우식 사업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라고 야단인데 도대체 이정근 씨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이 예, 박우식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쪼르르 우리 직원한테 와가지고 명예훼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박우식 씨가 돈을 돌려받았으면은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뭐 이, 근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1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돈은 닦아 써먹었고. 예. 그러니까 뭐 예. 돈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일단 건너가면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겁나지 않습니까? 돈이란 것은 예. 빌려죽일 때까지는 빌려줄 때까지는 뭐 가진 아양을 다 들지만 일단 돈을 자기 수중에 넣고 나면 여러분들 입싹 닿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인간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우식 씨는 그렇게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 알랑방구를 끼다 이러면 돈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입싹 닦은 거 아닙니까?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열받아가지고 뭐죠? 예, 당대표실에 전화해가지고 예, 이정근 씨한테 돈 얼마 뜯겼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마 돈을 그렇게 먹는 데 익숙한 모양입니다. 적당히 깔아뭉개면 은 그다음에 뭐 저렇게 왁왁 하다가 그냥 조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민주당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이 118분짜리 주간조선에 입수한 사업가 박우식 씨의 녹취록은 이정근이 여러분들 구속되기 전인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살짝 드러났던 그 시점에 2021년 6월 무렵에 박우식 씨가 이정근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초구 갑을 방문해 가지고 주요한 지역구의 이런 당직자겠죠. 구의원 시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녹취록을 남긴 겁니다. 한민주당 인사는 그 녹취록 가운데서 제가 듣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얘기인데요. 이정근이란 당사자에 대해 틀린 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우식 씨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틀린 게 없는데 이게 좀 겁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정근에게 전달된 돈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갑에서 여러분들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경험한 것들은 사실 작은 것들인데 개개인이 굉장히 다 상처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게 당협위원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이네요. 그 밑에 여러분들 뭐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정근이 권력 맛을 단단히 본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한 거죠. 당협위원장을 2012년부터 정치에 입문을 했으니까. 그게 권력이 뭔지 이렇게 당협위원장 하나 자리도 이렇게 뭐죠? 휘두르는 게 많네요. 그리고 또 시의원, 구의원은 또 자기 몫인 모양입니다. 그래 돈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다들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뭐 중요한 내용은 주간조선이 118분짜리입니까? 116분짜리인가? 이런 박우식 돈을 제공한 사업가의 그런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봐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녹취록을 다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 뭐 박우식 사업가 이분도 좀 딱하네요. 돈을 10억이나 뜯겼으니까. 하기야 뭐 대한민국이 뭐 사기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사기 조작. 예? 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좀 심한 나라죠. 사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여자가 갖고 있는 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남자나 이런 보고 뭡니까? 괜찮으면 다 오빠라고 부르면 다 깜빡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인맥을 아마 구축하고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녹취록을 남긴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뭐 대단히 큰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도대체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이야기죠. 특히 JTBC가 JTBC는 이런 데 참 빠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이렇게 JTBC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JTBC가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조선TV나 채널A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검찰이 흘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JTBC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놀랍게도 이정근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서 검찰하고 여러분 JTBC 기자들을 고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죠. 2021년 전당대 당사자가 했으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미상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런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파일을 보도한 JTBC 관련 기자를 경찰의 당사자가 여러분들 한 것이나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그럼 이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이정근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지검의 검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악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사료된다. 이렇게 이름 이정근 측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검사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방송사에서 제공한다? 이거는 뭐 좀 쉽지가 않은 일 같거든요. 검사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워낙 폭발력이 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근 측은 검사가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가운데 한 사람이 JTBC하고 이름 짜고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고소의 취지거든요.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 법률 대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3만 건 이상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수집해 증거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보관하고 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 특정인을 지칭하기 힘들 때 이런 법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의 공무상 비밀인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검사가 목을 이런 일에 여러분 목을 내놓을 검사가 있겠습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여러분들 제가 만일 검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을 내놔야 될 사안이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이거는 목을 내야 될 공무 수행 중에 취득한 여러분들 비밀을 방송사에서 넘긴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기야 뭐 세상이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런 뭐 사기 성향이 농후한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전국 하에서
맨정신을 갖고 있는 저런 검사는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제 검찰은 이미 10일 전인 18일 정도에 검찰에서 나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검찰은 18일 날 4월 18일 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자료 내보낸 적이 없다. 옛날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소 야대 정국에서 이정근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송 기자한테 넘긴다? 그것도 여러분 채널A에 한동훈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여러분들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느 검사가 여러분 이거를 기자하고 여러분 뒷거래를 해가지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한겨레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찰과 해당 언론사는 이정근 씨 측 주장에 사실 무관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 검찰에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정근 녹취 파일을 JTBC에 흘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미 지난 18일 날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서 유감이다. 이를 검찰청 주장에 대해서 JTBC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법정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취재인 보호 차원에서 자료 소스는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라는 것 자체가 역정보를 흘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녹음했다가 협박하고 이런 게 그냥 다반사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게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보통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할 때 굉장히 지저분한 세계입니다. 예.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면 그 양반의 뭐 여성 편력이나 이런 걸 다 거짓말로도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딱 대놓고 이거 언론에 넘긴다 공천 줄래 안 줄래 이런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 짓거리들이 아주 일상화된 데가 여러분 여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없는 거, 뭐 도저히 상식도 할 수 없는 거, 뭐 여성이 남성 편리기 심하다. 이런 것도 뭐 크게 뭡니까? 자료를 A4 문건 뭐 서너 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들이매고 뭡니까? 이 양반 공천 주면 이거 터트려? 뭐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예. 이름만 대면, 누구누구 이름 대면은 멀쩡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선 의원, 사선 의원,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은 갈 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뉴데일리를 보니까 더 구체적입니다. 돈봉투 녹음 파일 유출 이정근 측 검사 JTBC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 파일을 이미 제공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검찰은 절대 제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미쳤다고 이러면 그런 걸 제공하냐. 제가 검찰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검사들도 다 여러분들 뭐 자기 경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만일 예를 들면 A 검사가 평소에 아는 JTBC에 넘겼으면 옷 벗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산 지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걸 음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이제 이정근 시청에서는 그 고소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기존 사건에선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 자료입니다.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은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정근 측에서 고소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 검찰이 이게 뭐 아닐까 보거든요. 검찰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 뭐 제 이야기만 옳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정근 녹음 파일 검찰이 흘렸다. 이런 소위 이정근 측의 주장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봐야겠다. 과연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의 검사가 평소에 친분 있는 JTBC 기자에게 3만 개 가운데 일부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넘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 하도 이런 사건에 많이 익숙해가지고 반수사관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상대방이 역정보를 최소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거짓말 야, 저건 거짓말이야. 예.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조사 이정근 측에서 돈봉투 녹음 파일 보도 관련 검사와 JTBC 관련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4월 28일 날 전국 도하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다 보도를 한 겁니다. 이미 4월 18일 날 검찰 녹음 파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음.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분명히 우리가 소스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정근 측 주장은 검찰이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설문조사를 던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 공병호 TV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예. 반수사관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나왔는가 하니 이러면 한번 보시죠. 예. 1,400명 정도가 이런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놀랍게도 70% 정도가 이정근 측이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측에서 서초 여러분들 경찰서에 고소를 한 그 사건을 두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검찰이 여러분들 일부러 흘린 게 아니고 이정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측에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이정근 측의 관련자나 관계자들이 이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5%가 JTBC가 다른 경로로 확보했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 95%가 검찰에서 넘어온 게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도하면은 이제 보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 뒷면에 예? 그 뒷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95% 사람이 예? 그냥 검찰하고 관계없이 이정근 측이 흘렸을 것이다 70%, JTBC가 다른 경로를 확보했을 것이다 25%입니다. 1,400명이 투표했을 때인데 104명이 이름 투표했을 때부터 이게 여러분들 1,400명이 투표했을 때가 70%인데 104명이 이름 투표를 했을 때는 뭐 표본의 수가 적으니까 뭐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도 이름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소스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데가 오히려 검찰 측이 아니고 이정근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세상도 한번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고 계시냐. 박준우님이 이정근 변호사가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명희님은 나라 일을 그렇게 징그럽도록 열심히 해봐라.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나 녹취한 사람들이나 사조한 사람들이나 이거 완전히 뭐죠? 막판이 아니냐. 자유부인님은 민주당에서 흘렸겠죠. 도널드 등님은 아니 당신들이 흘리고 검찰에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냐. 북풍통일님은 이정근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흘린 거죠.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을 죽이는데 활용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거는 뭐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정근 측에서 흘렸다는 내용을 그냥 뭐 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여러분들 흘려놓고 검찰한테 그렇게 덮어씌우면 그래 나쁜 놈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정근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중간 정도 방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 도둑놈들, 예, 도둑놈들 이제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이름이 도둑놈들을 좀 많이 주변에 권해 주시고 또 아직 이 도둑놈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얽히는 것도 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놈들 1권은 총론, 그 다음에 2권, 3권은 2027년도 3구 대통령 선거, 4권은 2년 전인 2020년도 4.15 총선, 그리고 여러분들 곧 나오게 될 5권은 도둑놈들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울산 4월 5일 보궐선거 보셨죠? 예. 울산 교육감 선거도 손을 댔고 35%입니다. 예.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표 가운데 35표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만 표 이상 정도가 득표수가 정감 이동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지의 위조 및 증가 감소, 증감죄는 굉장히 죄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이런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런 만드는 것은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 조작범들인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은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4월 5일 날 안민석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퇴임하고 나서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 모든 게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 책을 오울의 꽃향기처럼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회랑 위에 머무는 것처럼 시민과 여러분들 국민들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권한을 극대화해서 회랑 바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그 회랑 바깥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여러분들 예, 라벤나 여름 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퍼져가지고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의 실상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능하면 당일 투표, 수개표, QR코드 사용하지 않는 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자기 개인 도장을 사인으로 찍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다 좋은 일입니다. 다음에 이러면 핵가닥에 또 여러분들 선거를 훔쳐가지고 나라를 뭡니까 본인들이 탈취하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본인도 뭐 생각이 많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예.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오신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든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반듯하고 선거가 이런 무너진 상태에서 뭐를 그 여러분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의, 정의의 뿌리와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벌을 어떻게 받겠냐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가지고 우리 선거가 바로 서는데 나라가 바로 서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런 빛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빛도 마구 늘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일이 뭡니까? 한 400조 늘려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가 400조니까 전세 대출은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늘려놨습니까?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이자가 25조 원 정도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자가. 우리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25조 정도가 그냥 예산으로 나가는데 25조 정도 되면은 국방 예산 정도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잘 다뤘네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자가 25조 원이 나가는데 1분당 이자가 1억 원 정도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이 나가야 된다. 2018년에 여러분들 국가 채무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같은 그런 지불해야 하기로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가 천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그런 빚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2018년에 680조에서 2023년도에 1134조 원이 늘어난 거죠. 빚 원금이 하루당 1800억 원, 1분당 1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 원인데 92조 원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또 여러분들 빚을 내야 되는 거죠. 92조 원을. 국가 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가 25조 원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에서
1031조 원으로 408조 원 정도 빚을 내서 돈을 썼네요. 문정권 5년 동안 408조. 한 1년에 얼추 뭐죠? 한 90조 원 정도 빚을 늘린 겁니다. 자기 돈이면 절대 이렇게 안 쓰죠. 가장이 되면은 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수입 내 지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될 국채 규모가 373조 원에 이른다. 373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예. 갚을 수가 없으면 또 373조만큼 또 빚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돌리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매년 빚이 늘어나니까 5, 60조 정도. 예. 뭐 참. 빚 여러분들 정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 부채인데 민간 부채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좋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메시지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80%가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105% 정도 되는 거죠. 105%도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가계부채입니다. 105%에다가 전세금도 일종의 여러분들 부채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좀 다 합치게 되면은 145% 정도에 가까운 거죠. 거의 뭐 세계 1등 국가에 속하는 거죠. 빚 규모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빚이 80%를 넘어서게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일명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빚이 줄어들 빚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씀씀이가 줄지 않습니까? 씀씀이가 줄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수 침체를 또 가져오고 내수 침체가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성장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임계치를 대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80% 정도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데 80%를 넘어서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놨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 5년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의 0.25에서 0.28% 정도를 떨어뜨린다. 당연히 물건을 안 살 거니까 아껴 쓰니까 개인적으로 아껴 쓰는 것은 미덕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껴 쓰게 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재앙이지 않습니까? 내수가 여러분들 침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3년에서 5년 시차를 두고 결국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그런 침체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세상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실 건 없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에코노미라는 것이 하우스홀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가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직접 가계부를 적으면서 살림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 내 지출.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조세 수입 내 지출. 그게 만고불변의 원칙이거든요. 가계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가. 그런 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좁은 의미에서 국가부채가 40% 정도가 지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성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는 깨서 안 된다. 그걸 완전히 뭡니까? 깨버린 것이 문정권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뭐 요즘에 뭐 서점한다고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지 나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좀 후손들을 위해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전체 보증금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특별한 부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뭐 얼추 2000조라고 보시죠. 거기다가 전세 보증금이 1000조입니다. 그 합치게 되면은 한국의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3000조. 예, 전세 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예. 이게 여러분들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 요즘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우리가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라피스님처럼 올해 연말이면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랐으니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죠. 제조업이 모두 쓰러지고 자영업도 폭망이니 문정권을 셀시 퍼돌리면서 그리워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약갑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국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 20년 30년 50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그렇게 뭡니까? 뭐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어려워하지 않으면 계속 빚을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경제위기가 발생할 거고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한 번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폐가치가 추락할 거고 예. 원화가치가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자체가 뭡니까? 구매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연금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을 보시죠.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그 개인연금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의 돈가치를 지니지만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개인연금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헐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원화가치가 여러분들 출렁거려가지고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1300원, 1400원, 1500원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가정에서 1800원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400만 원 여러분 개인연금 부어온 것이 얼마로 떨어지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치가 무너지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진짜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2012년 무렵에 재정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 보시기 바랍니다. 건총으로 죽고 뭐 야단 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이 똥값이 돼버렸습니까? 화폐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조금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러나 사적 연금 보험사나 이런 데 드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 그게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화폐가치는 언제 폭락하냐? 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내고 빚이 천문학적으로 들게 되면은 그러면 화폐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어놨던 국민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이런 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구소련이 이런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루블화가 완전히 뭐 이런 종이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마트 가서 계란, 양배추, 양파 한 망을 샀는데 2만 원입니다. 돈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가치가. 돈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음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노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후하고. 화폐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화폐가치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한 3000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 가계부채가 그냥 한 2000조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로 아무도 공개를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한국은행 그 추계치를 내놓고 민간연구소 같은 데도 추계치를 내놔가지고 한 3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기둥이 되는 여러분 가장이 바깥에 나가서 맨날 쏟고 들어오면 얼마나 여러분들 집이 어려워집니까? 사기꾼들한테 항상 여러분 당하고 들어오고 이런 투자 기회가 좋다 저런 투자 기회가 좋다 이렇게 해서 덤벙덤벙 여러분 뛰어들었다가 돈을 날려버리면 나중에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전세 사기 문제 이게 다 문정권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하지 않습니까? 정치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식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 이론을 완전히 쌍그리 무시하고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해가지고 한 번도 검증받지 않는 그런 이런 경제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을 막 내줘가지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문정권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도 울려다니며 박수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야 여러분들 그런 걸 깨우치겠냐. 내가 좌우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 가계대출 폭증, 좌파 정권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이 뭡니까? 경제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저렇게 강행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역사상 가격 규제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네. 뇌물 좀 먹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나쁜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죠. 네. 여러분 보시죠. 오늘 주간조선에 김원종 부동산학 박사라는 분이 글을 아주 잘 썼네요. 문정부가 뿌린 전세 사기 씨앗 네 가지. 그냥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만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만의 고유 제도로 전세 제도가 주극 사닥다리를 열면 올라가는데 대단히 선기능을 해왔는데 어째 문정권 하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뭡니까? 온 곰팡이처럼 퍼졌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정책에서 비롯됐다. 다주택자는 악마니까 임차인은 불쌍하니까 악마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주택자들 먼저 중과를 하고 임대차 여러분들 하는 그런 임대인들을 다 여러분들 박해를 했으니까 2분포로 나눈 다음에 선악으로 나눈 다음에 때려잡은 겁니다. 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게 좌파 정권의 아주 좌파 정책의 이런 전형적인 특성이죠. 예. 분리한 다음에 선악으로 나눈 다음에 예. 악을 징벌하는 겁니다. 그 악을 징벌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대부분 반시장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뭐죠? 예.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김일성이 죽기 전에 당 일꾼들아 이런 부탁하는 그 녹취록이 월간조선에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94년 언젠가 김일성이도 선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인민들 여러분들 흰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와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저 인민들을 다 도탄에 빠진 겁니다.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 경제를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 지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지나치게 높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도 전세 사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 빚더미 올린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23조 원에서 2012년도 2017년에 급증해서 2021년 만에 180조 원까지 폭증했다. 전세금이 오르게 해가지고 그냥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180조 원까지 불풀 올려놓은 겁니다. 나쁜 정책이란 것은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도탄에 빠뜨린 거죠. 세 번째, 최대한 뭡니까? 약한 자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것이 사기꾼들에게 호재가 된 겁니다. 경제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원리를 따라야 피해가 적은 거죠. 예,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 억제 정책 역시 전세 사기꾼을 양산한 데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고유를 세금을 부과해서 임대사업자 면허 반납을 강요했다. 완전히 전체주의 체제 여러분들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코로나 여러분들 19가 진행돼가지고 다가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선거를 여러분들 그냥 장악당하게 되면은 문정권 말기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그릇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임대사업을 영위했던 착한 임대인들을 시장에서 내쫓았고 대신 빌라왕 오피스텔왕 같은 사기꾼들을 불러들은 호객행위를 한 셈이다. 아주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네요.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그런 제도를 완전히 헝클어버린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이야기죠. 국가가 어떻게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해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시 강조하지만 연쇄적인 전세 사기 발생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과다 대출 보증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런 전세자금을 이렇게 또 줄이면은 표를 깎아먹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힘든 거죠. 참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예. 표는 얻어야 되고 표를 얻으려면은 포퓰리즘 정책을 써야 되고 포퓰리즘 정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 뭡니까? 퍼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파열음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대통령이 되면 좋은데 대통령 한 번 되면 올라갈 데도 없는데 눈 딱 감고 뭡니까? 나라를 위한 일에 그냥 매진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다 보니까 국가는 그냥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한국인의 명품 사랑 이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이비통이 대단하네요. 저는 뭐 명품 같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대부분 남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조 7천억 정도를 샀네요. 작년 매출액이 루이비통에 크리스찬 디올에 1조 원 정도를 썼네요. 샤넬 루이비통 한국에서 1조 원대 역대급 매출을 올리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백수죠. 최근에 이 루이비통을 만드는 회사가 LVMH입니다. 개인적으로 세계 1위 부호네요. 한 달 한 번 다섯 자녀 불러서 점심을 먹는 이유. 이게 아마 4월 19일자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뉴스였습니다. 이 이름을 세계적인 명품 제국인 LVMH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왕자들이네요. 왕자와 예,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이철민 국제전문기자가 아주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탑 기사를 한번 실었는데 한번 읽어볼 만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기사입니다. 영어 원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의 4월 19일자에 나온 겁니다. 90분 식사 중에 회사 관련 주제를 아이패드로 읽어주고 의견을 묻는다. 어린 자녀들 회사로 불러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장 중에도 기억을 새롭게 수학책을 꺼냈다. 이분이죠. 명품을 팔아가 여러분 세계 1위 부호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 그런데 아주 기업 인수를 잘한 겁니다.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자녀 교육법 이분이 뭐 아주 녹록지 않게 생긴 거죠. 예. 아르노 회장, 아르노 회장이란 분입니다. 예. 아르노 회장 예. 개인만 돈이 갖고 있는 것이 276조. 개인이 276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1, 2조가 아니고. 회사 가치가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4,800억 달러. 명품을 팔아가지고. 요즘에 이 회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25일자 기자인데 루이비통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프랑스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것이 유럽 기업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5천억 달러를 넘은 회사가 나온 것이. 프랑스의 대표 명품 브랜드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달러 환산 시가총액이 유럽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5천억 약 665조 원을 돌파했다. 개인은 얼마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은, 예, 개인은 뭐 276조 원 돈을 갖고 있고, 예, 회사 가치가 한 5천억, 665조 원까지 올라갔네. 예. 그 뭐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루이비통, 시가총액 5천억 달러 넘어. 루이비통 테슬라 특비까지 추격. 명품의 힘. 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유럽 최초로 시가총액 4천억 유로 돌파. 대단한 회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회사 경영을 참 잘했네요. 회사 경영을 참 잘한 것이 이게 5년치입니다. 주당 가격이 한 70불 수준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200억 191불 25센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크게 변곡이 없이 꾸준히 회사가 성장한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4,813억불짜리 회사가 됐네요. 그다음 좀 긴 시각으로 보니까 예, 꾸준히 회사가 성장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탁 뛰 폭발적인 성장을 했네요. 예, 시가총액이 한 4,8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란 회사가 2021년도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보석 기업인 그 뭐죠? 티파니를 인수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월 8일 날 루이비통 17조 원의 티파니를 인수 완료하다. 아론 회장 아들도 경영진에 합류하다. 미국을 뭐 그야말로 대표하는 보석 업체죠. 티파니 앤드 컴퍼니. 예, 이거를 이제 2021년도 1월 8일 날 인수했는데 아마 이 회사의 그냥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예, 이 회사의 제품을 파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매장인 플래그십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에 여러분들 내부 공사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재단장에서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한 분이 쓰신 예, 아이스맥이라는 데를 보니까 티파니 앤코의 랜드마크 새로워진 뉴욕 5번과 플래그십 엿보기 예, 10층 전체가 루이비통 제품을 이렇게 진열하는 모양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은 마침 저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날도 한번 다루고 회장을 그리고 며칠 안 돼가 여러분들 한 10일 정도 지난 오늘 또 여러분들 톱 뉴스로 다룬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예, 세계 가장 부유한 그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사의 회장이 그런 티파니를 이제 재단장 해가지고 플래그십을 여러분들 맨하탄에서 문을 열면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했네요. 그 젊었을 때부터 감각이 있었구먼요. 1980년에 뉴욕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지금 루이비통 매장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구입하고 그때 내가 다음에 사업을 해서 여력이 되면은 티파니까지 인수해야겠다. 이런 꿈을 꿨구먼요. 예. 여기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뉴욕 5번가에 한 코너에 지금 루이비통 건물 외에 또 다른 것, 모아된 원 코너니까 또 다른 건물을 또 다른 건물을 인수할 것이다. 예. 그 이제 꿈을 이룬 거죠. 티파니를 인수했으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특정 인물을 10일 간격으로 탑뉴스를 두 번씩 아주 심층적인 그런 기사를 시키는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분이네요. 예. 명품 기업을 여러분들 일으켜가지고 시가총액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한국인들이 1년에 1조 7천억 정도의 루이비통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참 예, 오늘 여러분들 뭐 항상 국내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오래전에 루이비통에 투자를 했으면은 뭐 1242% 정도가 성장했겠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내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 살리는 그런 마음을 더 하셔 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좀 구매도 하시고 예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한두 권 정도 또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하고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키고 이 나라가 좀 더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도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뭔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성심껏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가 한국의 그 요란한 보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잔잔하고 또 진실된 그런 보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그런 일종의 뭐 큰 교두보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